LNK 로즈 코리아는 지스타 2012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붉은 보석 2, 홍염의 모험가들을 최초 공개했습니다. 붉은 보석 2는 전작인 붉은 보석의 100년 후 세계를 그린 3D MMORPG로 전작의 장점과 세계관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12개의 직업과 20여 종의 캐릭터를 기반으로 변신, 얼라이브, 파티, 합체 시스템 등의 부가 기능을 갖췄습니다. 특히 변신 시스템은 게임을 하는 중 변신을 통해 공격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강력한 적이 나타났을 때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게임 속 캐릭터가 먼저 말을 걸거나 인사하는 얼라이브 시스템을 통해 좀 더 실감나는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지스타 현장에서는 1시간 이상 줄을 서면서까지 게임을 즐기려는 관람객으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전작이 많은 인기를 얻은 만큼 유저들의 기대감도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태건 LNK 로지 코리아 대표는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개발했다며 전작이 한국과 일본에서 인기를 얻은 만큼 이번 게임에도 그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많이 넣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대감을 내비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붉은 보석 2는 내년 3월 포커스 그룹 테스트를 시작으로 12월 1차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디어잇 한만영입니다.